좀 특별한 날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오피스 짐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날이에요. 같이 운동을 하고 왔는데 보통 요즘에 운동을 끝나고 나면 식사도 물론 하지만 이 흑마늘 즙을 먹어요. 이거 사실 유튜브 운동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사실 그걸 보고 되게 탐났었거든요. 뭐 흑마늘즙에 다양한 효과가 있잖아요. 올해 이제 제가 부상을 당하고 조금 그 부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량을 조금 많이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챙겨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랭킹닷컴에서 판매를 해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일주일 동안 그 링크 타고 제 프로모션 코드로 가입을 하시면 특별한 사은품 혜택이 있으니까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 빨리 먹고 이제 홈짐, 오피스짐 업데이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 당이 들어있어가지고 운동 끝나고 먹으면 빨리 조금 약간 원기 회복이라고 해야 되나? 조금 몸에 활력이 빨리 돋더라고요. 그래서 운동 끝나고 한 포씩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은 지금 국내 최초로 엘리코 원판 언박싱을 보고 계십니다. 아니 이거 너무 힘든데? 시작 말했는데? 아 그냥 뜯어버려야겠다. 우와. 저만 쓰는 개인용 오피스 짐이고요. 드디어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. 다 완성이 됐는데 이게 조금 말하자면 조금 웃기고 재밌고 복잡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너무 썰이 긴데 아무튼 썰이 안 궁금하신 분들 좀 스킵하시고요. 썰을 조금 들려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이제 이 엘리코 원판을 구매하려고 테인스포먼트라는 곳에 연락을 했어요. 테인스포먼트랑 연락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제가 이거 홈짐을 꾸미기 시작해가지고 물류가 막혔어요. 물류가 막혀가지고 물건이 한국에 안 들어오네. 그래서 그때 그 대표님께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고 상품 중에 안 쓰는 게 있어가지고 저를 좀 대여를 빌려주셨어요. 빌려줘가지고 쓰다가 제가 대표님하고 그 사이에 좀 많이 친해져 버렸네요. 많이 친해져 버려가지고 뭐 대표님이 그냥 결혼 선물이라고 가져가라면서 주셨어요. 싹 다.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믿기지 않으시죠? 저도 믿기지 않아요. 근데 아무튼 진짜 제가 저도 믿기지 않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드렸어요. 한 푼도 안 드리고 선물로 받았고 뭐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을 거예요. 세상에 공짜는 없을 거고 제가 이렇게 이제 운동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대표님한테는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대표님도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주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을 주신 거긴 한데 아무튼 지금 엘리코 이제 컴피티션 파워리프팅 컴피티션 원판 한 300kg 정도 하고 사실 이게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지금 엘리코에서 신상으로 나온 락조거든요. 락조인데 얘가 0.25kg 딱 정확하게 맞아요. 그리고 얘가 하여튼 뭐 바벨에 딱 껴서 딱 끼면 딱 맞거든요. 이게 진짜 신색이거든요. 이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것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경기용 마구리 아시죠? 2.5kg짜리 원판 대신 쓰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사실 뭐 그냥 엘리코 벨트랑 그 다음에 얘는 디핑 벨트 그 다음에 얘는 엘리코 이지컬바 좋아. 그리고 엘리코 이 파워리프팅용 바벨 요거를 딱 선물이죠. 사실 이게 진짜 제일 갖고 싶었는데 엘리코 바벨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.
제가 뭐 원판은 솔직히 막 원판은 뭐 어떤 원판이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엘리코 바벨은 진짜 잡아보면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. 진짜 제가 이거 장담할 수 있고요. 엘리코 바벨은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홈짐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 사실 요새 좀 그 제가 프리웨이트를 많이 하긴 하는데 많이 안 해서 홈짐에 올 일이 없는데 이제 빠른 속도로 부상을 회복하고 있고 근비대 훈련도 많이 하면서 또 중량이 차츰차츰 늘고 있거든요. 차츰차츰 늘고 있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원판이 한 총 한 300kg 정도 좀 넘는데 이 원판을 언젠가는 다 꽂아서 리프팅을 하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또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는 이제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그 오피스에 제가 조그맣게 가벽을 쳐가지고 저 혼자만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저도 이제 빨리 독립을 해서 내년 올해 말 정도에 이제 독립을 해서 저만의 이제 개인 오피스를 좀 오픈을 하고 그리고 거기로 이제 구독자분들도 좀 초청을 하고 해서 빨리 저만의 공간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. 그래서 일단 올해 말까지 제가 한번 독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마어마무시한 선물을 해주신 테인스포먼트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해 드리고요.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혹시 이 엘리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테인스포먼트에 연락을 하셔서 그래도 뭐 제가 어썸블리스 구독자인데요 라고 한마디 하시면 좀 더 잘해주시지 않을까요?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실제로 제 구독자라고 말하면 조금이라도 할인을 더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다른 기타 장비들이랑 하나 더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. 팩트는 아니고요. 그러니까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시면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근데 사실 지금 언박싱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원판을 다시 다 정리를 해야겠죠. 저는 다 정리를 하고 지쳐 쓰러져 잘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. 안녕.